27,600원. 26,700원. 네.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? 네, 27,600원 매수가. 27,600원. 비중 10%라고 해주시네요. 10%. 자, 이 자리에서 얘가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실적이 굉장히 올해, 작년부터 올해가 굉장히 잘 나와야 돼요. 그런 부분이 뒤따르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못 끌어올리고 다시 흘러내릴 수 있다 보다 흘러내릴 수 있어요. 자, ELF 테크놀로지 이제 한번 재무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요. 네. 자산 대비 약 16%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요. 시총은 3,851억짜리에 자, 재무구조는 작년 대비 실적이 1분기, 2분기 합치면은 작년보다 지금 잘 나오는 분위기예요. 자, 그렇다면 한번 붙어볼 만 하나요? 자, 손절가는 대신에 지키셔야 돼요. 왜냐? 네.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 안 돼요. 그래야만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매집을 한 번 더 때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네. 단기적으로 확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이 자리 35,000원만 꼭 물어보시고요. 네. 자, 손절가는 매집을 여기서 다시 한번 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. 손절가 25,000원 손절가를 잡으시고요. 1차적인 네. 목표가는 35,0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요. 알았죠? 네, 네, 일단은 그렇게 알고 홀딩하세요. ENF 테크놀로지는 35,000원 그리고 25,000원의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. 네.